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을 하는 과정에서 발열, 오한, 근육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를 발견하여 검역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탈한 적시 고발토록 하고 강력 비용 등에 대한 손해 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며 대출도 이제 이 만기 그 상한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안 됩니다 모든 자용다 똑같을 거예요.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슈 케이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다음 달부터 크게 완화됩니다. 사실상 3년 4개월 만에 일상회복으로,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목에 서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종식은 아직 아닙니다. 확진자가 언제 또다시 늘지 모르고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상회복 기로에선 지금, 전북은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노창환 전라북도 감염병 관리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경계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기로 했죠. 전라북도는 어떻게 대응할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1일 정부는 코로나1기 단계를 심각에서 하향으로 결정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정확히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한 것이 2020년 1월 20일이니까 3년 4개월 만에 최신 조치입니다. 단계가 조정되는 부분에서는 일단 코로나 확진 후에 5일,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뀌게 되며 입원형 병원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실내의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게 됩니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종사자가 그간 실시했던 주일에 PCR 검사도 해제되게 되며 면회 시 취식도 허용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장 체감되는 것이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걸 텐데요. 하지만 감염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상황이잖아요. 격리 의무가 해제된 상황에서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코로나 19가 격리에서 권고로 바뀌지만은 격리가 꼭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발열이라든지 기침 등에 코로나 증상이 나오면은 가까운 선별진료소라든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동네 근처에 있는 원스톱진료기관을 방문해서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기 바라며, 네. 확진의 증상이 있을 때는 스스로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이동이 할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만남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개인의 자율적인 방역이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학교나 노인복지시설 같은 곳은 사실 집단 감염이 그 이전부터 계속 우려가 컸었죠. 전라북도나 교육청 등에서 이런 우려에 대한 대응책 세우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 집단시설하는 학교나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감염에 취약하고 집단으로 발생할 우려가 항상 존재합니다. 네. 방역 완화 정책으로 특별하게 저희들이 기재할 어, 내용은 많지 않지만 한 교실에서 함께 수업받고 같이 식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 지침대로 5일 권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 조정된 방역 조치만에서 맞추어 방역 교육당국에서도 초, 중, 고등, 대학교별로 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어, 방대본인 질병청과 교육부가 협의하고 있다 보니 코로나 확진 학생의 공개 처리 문제는 조만간 결정돼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완화 조치가 섣부르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현재 전북의 확진자 상황은 좀 어떤지 그리고 이 확진자가 늘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좀 늘다 보니까 완화 조치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어, 6월 초에 3만에서 4만 명 발생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의 상황도 어, 다르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경우 4월 한달 동안 일평균 300에서 400명 발생했지만 지난 5월 2주 차에는 600명 발생하여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5월 달 감염 재생사수도 2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방대보선은 음. 어, 전파력이 높은 XBB.1.16 바이러스의 출현과 어, 코로나 예방접종 후 상당 기간 경과되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고, 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어, 야외활동 증가라든지 어, 또한 코로나 완화, 방역 완화 조치로 마스크 해제가 큰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저희 방역당, 방역당국에서는, 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은, 현재 의료나 방역 대응으로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 어 크게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또 갑작스럽게 집단 감염이 재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 세우고 계십니까? 음, 코로나 19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어, 집단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어, 정부에서도 코로나 19 단계를 급수를 4급으로 하향하더라도 연말까지는 표본 감시가 아닌 전수감시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어, 전북에서도 만약 집단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작년 3월 같은 집단환자죠. 작년 3월 15일에는 1만 7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어, 그간 실시했던 어, 인류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네. 어, 그간 갖춰왔던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을 총동원해서 응급 상황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네. 어,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실내 마스크 뭐 착용, 한시 착용이될지 어, 감염 취약시설 보호, 예방접종 치료제 투약, 검사 접근성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치료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역학조사가 가능한 전문 인력들을 집중 투입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네, 그 신종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점점 빨라진다는 라 보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북은 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2 0 0 0년도어서 2003년도에 사스, 2009년에 신종플루, 2015년도에 메르스 감염 주기가 6년입니다. 그런데 2019년 말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감염주기가 빨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 정부에서는 미래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백신도 개발하고 연구개발 능력을 최대한 강화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북에서도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기 확보된 70병상 외에도 추가로 긴급치료병상 20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방역관이라든지 역학조사관, 팀장급 실무자 교육, 또한 전라북도 이재개발원에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예방접종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개인 방역 수칙들 있을 텐데요. 한번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제는 음, 3년여간 도민의 삶을 힘들게 했던 코로나를 극복하고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 2020년 코로나 초기만 해도 어,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 어, 확진자 접촉 격리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제는 창과 방패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보급되어 적용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입가 백신 추가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세, 12세 이상 면역제하자를지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은 추가접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는 호흡기 감염병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손씻기와 기침 예절입니다. 외출 전후 손씻기를 생활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고, 올바른 기침 예절을 실천하여 개인 위생 측측에 만전을 기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침은 상대방을 보면서 기침하거나 손으로 가리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옷소매로 가려서 기침함으로 해서 비말을 전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침 예절 실천으로 건강한 여름을 맞이하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대응하면서 3년 4개월 동안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예방접종 등으로 정부 시책에 맞춰 따라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